피가 나는 그런 충혈 성향이 생기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든다든지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달맞이꽃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다그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하거나 필요하시다면 처방을 받아서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박영희 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뭐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손발 차가움에 대해서 좀 이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면은 아마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희 씨처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화로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전화 한통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손이 막 시리고 통증이 있으면서 저려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신대요. 명 교수님, 한번 좀 질문도 하실 게 있으시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찬물에 손을 넣거나 그럼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저리면서 시큰거리며 아주 그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통증이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많이 쓴다든지 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시나요? 예, 손목이 많이 쓰는 날은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손가락들이 이렇게 빳빳한 게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움직거리면 그땐 조금 풀리고 그러죠. 뭐 정확히 좀 검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동작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이런 거 봐선 우리 이 손목에 그 인대 같은 밴드와 같은 인대가 있는데 여기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손이 저리고 시린 그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떤 혈관의 장애, 순환 장애보다도 말초 혈관 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대개 보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등은 차질 않은데 손바닥 엄지손가락 중심으로 저리고 차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시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초 신경장애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손이 저리다고 무조건 혈액순환장애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럼 혈액순환장애와 증상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는 목 디스크가 있다. 다 이거 신경의 문제입니다. 또는 이제 어깨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어깨 인대에 어떤 골연화증 해가지고 석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깨도 아플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손이 저리다든지 시리다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 장애하고 말초 신경 장애하고는 구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혈액순환의 그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좀 악화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 첫 번째는요. 비만 환자. 비만 환자. 비만도 병이거든요. 비만 환자는 한50% 이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면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또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전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데도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건강비만이라고 그럽니다. 건강비만? 건강비만자로서 거의 문제가 없어요. 아주 네. 오래 잘 사시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간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간에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큰 혈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주 모세혈관에는 그래도 동맥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정상인보다는 확실히 좀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분들 혈액순환 장애 조심하셔야 됩니다. 꽉 끼는 바지와 부츠. 요즘 뭐 스키니진이나 부츠 차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옷차림이 별로 좋지 않단 얘기네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은 다 이렇게 입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하체 쪽에 순환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계속하면 여기 허해지면서 장애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몸에 꽉 끼는 옷이라든지 구두를 이렇게 신게 되면은 우리가 하지 정맥류가 생기거나 또는 악화된다든지, 또는 그 동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겨울철에 순환장애 악화시키는 그런 패션이